사줘? 됐어. 사줄게. 선미 언니 때문인 거 맞아? 무슨 일 있을 게 뭐가 있어? 사랑하지? 네 얼굴에 쓰여 있어. 야, 근데 너무 안 어울린다. 네가 사랑을 앓고 있는 얼굴이. 선미 언니가 네 마음을 몰라주는 거야? 그만해라, 응? 근데 너랑 안 어울려. 어째서? 너무 차이가 나. 다 나이부터. 안녕. 왜 앉아있어? 남편이 안 들어와서. 잠깐만 기다릴래? 나 메일 체크 좀 하고. 아, 오늘 정재민 씨 만났어. 어디서? 우리 회사에서. 뭐 창간호 원고하고 자료들 전해줬어. 그럼 곧 책이 나오겠네. 그런데 그 책 디자인을 네가 맡으시면 안 되겠냐고 그러더라. 그래서 뭐라 그랬어? 아, 물론 안 된다 그랬지. 임신 중이라. 그런 얘기까지 다 했단 말이야? 그럼 뭐라 그러면서 안 된다 그래. 우리 회사 책을 만드는 건데. 어머니 때문에 안 돼. 어머니가 싫어하시는 일은 안 하고 싶어. 누워. 기준아. 나 이렇게 호강해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.
어머니가 너무 잘해주시니까 어쩔 줄 모르겠어. 손을 보는 게 평생 소원이란 말 귀가 아프게 듣긴 했지만 이렇게 좋아질 줄은 나도 몰랐어. 정말 좋으신가 봐. 어떻게 그런 마음이 되실 수 있을까? 잘 모르겠어. 자식이 어떻게 소원이 되는지 잘 이해가 안 돼. 아직 그런 어머니들 계셔. 대를 이을 자식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어머니들. 나 내일 어디 가게. 너 어디 가? 제가 들겠습니다. 고모! 아이고, 어서 오느라 왔니? 저 김 기사님, 이리 주세요. 저 택시 타고 갈 테니까 들어가세요. 사장님이 모시고 오라고. 아, 괜찮아요. 어서 들어가세요. 알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잘 가요. 예, 예. 예. 야, 차까지 타고 왔니? 괜찮다고 말씀드렸는데도 안 된대요. 인혁아. 할아버지 안녕하십니까? 어서 와. 빈대떡 나도 같이 부셨으니까 그런 줄 알아? 할아버지가 같이요? 그래요, 고모? 음식 만드시는 게 본업인지 누가 알았겠니? 아, 예, 편안하죠. 응. 할아버지 본업이요? 아, 365일 매일같이 혼자 먹었으니까 본업이지. 작은 할아버지 댁에 같이 계신 거 아니에요? 거긴 그렇게 친척이 같이 있고 그렇게 안 돼 있어. 저, 구모님이. 예, 빈대도 맛 좀 보게 해야죠. 아이고, 참. 숨 넘어가요. 좀 숨이나 좀 돌리고요. 예, 근데 이게 뭐냐? 한과예요. 한과? 좋지. 아이고, 입덧도 안 하지, 얼굴도 안 상하지, 기특하기도 해라. 저, 근데. 근데 뭐? 입맛이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. 더 말할 게 없지. 아이고, 신통해라. 뱃속에 든 놈이 복동인가 보다. 이모님도 그러셨어요. 그래, 너만 생각하면 가슴 한 구석에 돌덩이 매달려 있는 것처럼 무거웠는데 이제 고모 한 시름 났다. 제발 몸만 건강해. 응? 죄송해요, 고모. 고모 걱정하시게 해서. 다 잊어버렸어. 커튼 색깔을 조금 밝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거기가 어둡고 그러니까 예. 파스텔 톤으로 하면 될 것 같아. 잠깐만. 예. 괜찮지 않아? 아무래도 사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. 예, 맞아요. 이 톤은 어때요? 집 앞에서 기다린다. 여러분, 오늘 밤 내가 화끈하게 쏠 테니까 기대해 주세요. 근데 왜 쏘시는 거예요? 아, 이유는 묻지 말고 그냥 좀 따라오세요. 아, 어디로 갈까? 어디가 좋아? 아, 팀장님 오늘 너무너무 즐거웠어요. 다음에는 저희 한턱 낼게요. 그래, 가끔 들 좀 내고 그래라. 아, 참, 2차 할 사람 없어? 2차? 2차 할 사람 나를 따!